예,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심전도를 통해 가지고 부정맥을 진단한 다음에 다음 단계 이제 어떻게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 치료에 임하는 단계가 사실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부정맥을 주로 전공하는 그러한 의사들 아닌다면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심전도로 부정맥을 진단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치료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여러 임상 상황에서 부정맥의 치료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저와 함께 제 동료인 장성원 교수님하고 같이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례를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41세 된 남자가 검진에서 심장 부정맥이 있다라고 진단했어요. 심전도 보니까 이런 심전도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 쉽게 흔히 보는 심전도죠. 보시게 되면은 정상적인 미세하게 나오다가 큐아스가 넓고 프리매처하게 나오는 VPC, VPB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는 그거 갖다 금방 알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환자에게 증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 검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부정맥 환자에 접근할 때 치료적으로 접근할 때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도 없었고 검진에서 반결됐고 환자가 평상시에 건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딴그 정보가 없더라도 아, 이 사람한테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른 검사 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크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24시간 심전도에서 VPB가 3%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 아니죠. 붙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연달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간혹 나타나는 게 숫자로 치면 한3%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했는데 운동부하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검사는 홀타 검사를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홀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하루 종일 심전도를 검사하는 건데 가슴에다가 전구기도 몇개 달고 이제 하루 종일 심전도를 찍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심전도에도 이렇게 세 가지 유도가 나옵니다. 세 가지 유도 나와서 이제 하루 종일 심장 박동 상태가 어땠는 걸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심전도 나왔던 모양하고 비슷하게 그죠? 간혹 나오는 VPB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럼 이런 증례를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이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치료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VPB를 치료하는 원인이 목적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VPB가 진짜 생명을 위협하느냐를 판단하기 중요해요. 근데 이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나온 것이고 증상도 없고 다른 심장 질환도 없기 때문에 크게 이 VPB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없죠, 사실은. 두 번째, 이 사람이 증상도 없어요. 건강검진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상도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항부정맥 중에서 어떤 항부정맥제들은 사용을 하는 게 외려 환자한테 해가 돼요. 특히 기질적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게 되면은 외려 사망을 증가시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물론 이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인 멀쩡한 사람이고 심장병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항부정맥제 사용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나와 있는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를 우리 장 교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장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이 연구는 CAST 트라이얼이라는 연구인데요. 카디아 어리스미아 서프레션 트라이얼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근경색을 앓은 환자에서 심근경색 후에 VPC가 자주 나오는 환자들이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된 후에 VPC를 억제할 수 있는 엔케나이드나 플리케나이드 같은 약을 사용을 하면 혹시 환자들에게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연구가 기획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연구는 엔케나이드나 플리케나이드 같이 항부정맥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심질환 있는 환자에서는 NK9이나 플리K9 같이 원시드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금기를 알려준 그런 결과가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연구의 결론은 심근경색증에서 항부정맥 약물을 사용하니까 부정맥은 주는데 외려 사망률은 증가시켰다 하는 아주 그 상당히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연구 결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그 부정맥 약물 사용에 있어서는 아주 전환기를 맞게 되는 큰 그 전기가 되었었습니다. 다음번 증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 증례 47세 된 남자 환자가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증상이 있죠, 환자가. 근데 히스토리를 물어보니까 당뇨병 고혈압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몇 달 전에 가슴도 좀 아팠다 그러고 숨도 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번 환자는 그냥 검진에서 나왔는데 이번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도 있었고 흉통도 있었고 숨도 차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건 좀 조금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심장 조금 부어 있고 심전도는 보니까 전번 심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시는 심전도는 중간에 VPP 나타나는데 심전도는 동일한 심전도입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심전도를 썼어요. 이유는 표면에 나타나는 심전도상의 부정맥은 그 사람의 전체 심장 상태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나오는 것, 심전도상에 나타나는 부정맥만 가지고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하는데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심전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번하고는 전혀 다르죠.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고 흉통도 있었고 남성이면서 중년이다. 이게 이제 동맥경화의 이제 위험 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번의 증례와는 달리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더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았어도 이것만 가지고선도 이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VPP는 그 VPP 자체가 심장 질환이라기보다는 외려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심장 질환의 한 양상,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24시간 했더니 그 VPP가 많이 나타나는 자주 나타났죠. 한 개씩 두 개씩 붙어 나오기도 하고 초음파했더니 심실비대도 좀 있어요. 확실히 그 심장병이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운동부하 검사를 했더니 ST가 떨어졌어요. 이건 협심증에 합당한 소견이죠. 그래서 ST가 떨어지면서 VPP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종합해보면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증례를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의에 아주 그 관통하는 핵심적인 숙제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할까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선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관동맥 상태를 살펴보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엔지오를 시행해서 만약 코로나 엔지오가 엔지오에서 진짜 이 사람 그 동맥 심장 동맥 혈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대개 치료하게 되면 이것 자체로 부정맥이 호전될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VPP가 지속적으로 있고 환자가 이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 면은 그때는 치료를 고려합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치료를 고려해요. 환자의 증상이나 VPP가 나타나는 빈도를 보면서 VPP 치료를 고려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는 베타블로커, 에메도나 소타로 요 정도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캐스트 트라이얼에서 봤던 것처럼 항부정맥 약제는 이런 기질적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 VPP를 억제시키긴 하지만 숫자가 좀 덜 나오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해가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는 고려할 수 있는 약물은 이 정도밖에 없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그 VPP 세 번째 증례입니다. 60세 환자가 간혹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아찔하다고 왔어요. 이건 이제 신경 써야죠. 두근거리면서 아찔하다면은 두근거리는 게 혹시 부정맥과 관련돼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 우선 의심해야 돼요. 히스토리만 가지고서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년 전에 심근경색증 입원한 적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심장 나쁜 사람이죠. 심장이 나쁜 사람에서 저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X-ray는 괜찮았고 심전도 찍었더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증례 봤던 거하고 동일한 심전도예요. 심전도성에 나타나는 부정맥이 그 환자의 숨겨져 있는 상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게 계속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MI 히스토리가 있었고 환자가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 이것만 가지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맥이 좀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심장검사 하게 됩니다. 홀탈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앞에 VP 두 개 나오다가 정상 리듬 두 개 나오다가 VPP 나왔죠. 정상 나오고 VP 나왔죠. 정상 나오고 VPP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 VPP가 세 개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VPP가 세 개가 연달아 세 개 이상 나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ventricular tachycardia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잠시 나오다 말기 때문에 non-sustained VT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세 개 연달아서 세 개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그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견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이거는 확실히 전에 보였던 증례와는 좀 다르다는 걸 틀림없이 알 수 있었고 초음파 했더니 에피칼 애니즘이라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신경경색증 앓고 나면은 신경경색증의 근육이 소묘화돼요. 근육이 손상이 되면서 그게 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붉어져 나오는 걸 애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임상적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애니즘 생기면 그 주변에 심장 근육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부정맥을 만들어낸 수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 입원시켜가지고 CCU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세 개 정상 나오다가 요 VP 하나 나왔죠. 요게 딱 다음부터 전혀 다른 양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VPB가 결국에는 환자한테는 심실세동입니다. 심장마비예요, 쉽게. 그래서 한 가지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걸 알 수 있어요. 급성심종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전기충격한 거예요. 전기충격하고 정상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 상황. 이런 사람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VPB의 두 증례를 봤고 이게 세 번째 증례인데 세 번째 증례는 전혀 다르죠. 세 번째 증례는 완전히 이제 심정지, 서든 카디아 어레스트까지 왔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치료가 그 전에 두 증례와는 전혀 달라야 돼요. 이때는 이탈 나타나는 VPB는 꼭 치료해야 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MI가 있었기 때문에 MI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치료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VPB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VPB라고 그러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든 카디악 데스 아니면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예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는 게 VPB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치료 방법 중에서 서든 카디악 데스 아니면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ICD예요. ICD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ICD 외에 약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베타블로커예요. 그래서 베타블로커는 그래도 서든 카디아 어레스트 서바이벌을 좀 증가시키는 효과가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꼭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부정맥 약제를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약물로서는 유일하게 아메드론입니다. 잠깐 쉬죠.